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2일 장중 시황 및 증권사의 시각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 뭐 약간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제 미국장은 뭐 보합 정도, 예, 나스닥은 플러스, 뭐 S&P는 마이너스 약간.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추세 시장이다. 추세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연속해서 상승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시장 상황별로 전략을 달리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컨셉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6, 7년 정도의 박스피 기간도 이제 경험하면서 거래 전략들을 이제 고민했고 세웠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이제 시장 속에서는 여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눌려 있는 것들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움직이지만 추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2, 3일 상승하다가 다시 또 이제 눌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이 지수도 박스권 같은 어떤 기간 조정 구간에는 종목들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망한 종목들 중에서 눌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채는 게 오히려 이제 나은 어떤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추세 시장에 적합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고꾸라지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붕괴되는 형태라든지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돌리는 패턴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이 추세적이지 않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오면 또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계열하고 LNF 양극재 업체들이 고점 대비 30% 내외 정도 조정을 받은 지금 위치는 또 이제 반등권에 온 자리다. LNF도 오늘 3% 반등하는 흐름들은 그런 수급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비추세 시장은 눌려있는 것들을 잡는 게 맞다. 그런 어떤 이제 전략상 이렇게 30% 빠진 종목에 제가 볼 때는 기회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셀트론 이제 그룹주 중에서 뭐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 보십시오. 눌려있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예, 뭐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60일선 정도 이렇게 눌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잡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여기서 잡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다른 어떤 유망한 섹터의 주도주가 이렇게 고점 대비 30%의 또 이격 조정 눌리는 패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비추세 시장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DY 이제 PNF 한번 저희가 그 리포트 한번 커버한 적이 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제 그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이제 셀 업체들 이제 큰 업체들이 이제 수주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작전에 휘말린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유망하다고 생각한 한 슈퍼개미가 CFD 물량들을 좀 대거 사면서 그게 이제 최근 시장 약세와 함께 또 2차전지 조정과 함께 반대 매매성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순수하게 작전이 아닌 또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가치를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 큰 규모의 투자자가 반대 매매 당하면서 하한가가 펼쳐졌다. 이런 종목은 좀 기회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 사실상 시총도 3천억 미만으로 떨어진 어떤 측면은 밸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우리가 뭐 가스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그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2차전지 종목이죠. 2차전지 종목이 수급적인 이유로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는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장세를 보고 종목들을 체크하고 분석하는 것 중에서 기회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남들보다는 빠르게 포착해서 세부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면 좋은 어떤 기회들을 비추세 시장 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비추세 시장 속에서 뭐 2차전지 눌리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 눌리는 걸 우리가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드린 이유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싸게 살 시기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한 부분도 올리고 종목들에 대한 비중도 올릴 필요가 있다. 요걸 좀 강조드렸는데요. 오늘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관련 기업 또 핵심적인 내용들, 모멘텀들 한번 체크해보는 증권사 시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의 시각은 어제에 이어서 하반기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NSCLC 치료제, 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시 치료제, 내시 질병과 비슷하게 비소세포 폐암도 사실은 굉장히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그 폐암 중에서도 85%를 차지하는 폐암의 종류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를 타겟하는 굉장히 많은 임상들,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제들이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년도 시장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은 241억 달러 규모입니다.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시장 규모인데요. 21년도 조사입니다. 이 중에서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제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145억 달러란 60% 비중, 그 다음에 키트루다가 면역관문 억제제 145억 불 중에서 100억 달러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시장 규모가 시장 비중이 표적항암제 시장입니다. 그리고 표적항암제 시장에서도 과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타그리소라는 표적항암제가 가장 높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사에서는 31년도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10년 뒤이겠죠? 31년도까지는 비소세포 폐암의 시장 규모가 480억 달러 규모로 거의 한 60조 원 정도 가량 되겠네요. 480억 달러 규모로 10년간 이제 연평균 한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면역관문 억제제는 260억 달러, 한50% 수준, 그다음 50% 이상, 그 다음에 타그리소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랑 차이 나는 그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표적하고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면역세포나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면역관문을 억제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 방금 소개드렸던 자료는 21년도 시장 전망 자료고, 현재 임상 3상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게는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상이 되는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맵, 요 병용 1차 치료제로서의 병용요법 임상 3상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에 따라서 같은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의 전망치가 조금 변화가 될수 있을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암제 시장 내에서 작년 말 정도부터 굉장히 ADC 파이프라인이 입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첫 ADC 항암제 FDA 승인이 작년 말에 나타나면서. 그래서 21년도 전망치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항암제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여기에서 생각보다 전망 과거 전망치보다 ADC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훨씬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넓혀서는 항암제 시장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바이오테크 바이오 신약주에 투자를 할 때 주목을 꾸준히 해볼 만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도 말씀을 드렸고 키트로다 말씀드렸었고 뭐 ADC도 말씀드렸지만 비소세포 폐암 내에서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겠죠? 타그리소와 표적항암제 그리고 레이저티닙 국내에 가장 주목받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티닙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티닙의 등장 그리고 1차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전쟁이다. 표적항암제는 특성상 내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표적항암제가 없을 때보다는 사실 굉장히 환자들의 입장에서 예후가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타겟이 변이가 발생을 하거나 내성이 발현되는 것들은 여전히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 50%는 EGFR 변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1세대나 2세대의 표적항암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적항암제를 사용한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60%의 환자가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변이들을 대상으로도 국내 바이오텍들도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EGFR 변이나 T790M 변이를 대상으로는 3세대 타그리소를 표준 치료제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티닙 근데 이제 유한양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갖고 있는 레이저티닙은 이제 이러한 변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타그리소가 갖고 있는 변이에 대한 표준 치료제로서의 지위를 레이저티닙은 좀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면서 타그리소가 방어하고 레이저티닙이 공격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그리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 파이프라인입니다. 대표 신약이고 이 타그리소는 EGFR TKI 시장 그러니까 EGFR을 타겟하는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표적항암제가 거의 표준 치료제로서 타그리소를 처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2년도 매출액은 약 54억 달러 정도 연평균 계속해서 거의 10%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치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경쟁 약물이 없었는데 유한양행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 등장하면서 타그리소의 경쟁 약물로서 이제 레이저티닙의 후기 임상들이 올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레이저티닙의 단독요법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레이저티닙이 타그리소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지표에서는 타그리소보다 더욱더 효능을 보이는 약효와 안정성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후로 타그리소 내성 환자들에 대한 2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1차 치료제 자체로서도 굉장히 우수한 약효를 보이면서 이제 그 주목도를 굉장히 높였죠. 경쟁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그리소도 1차 치료제의 적응증을 확대한다거나 병용 임상을 한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나가는 그러한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레이저티닙에서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는 관련 임상이 현재 3개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는 마리포사라는 임상과 마리포사2라는 임상인데요. 먼저 2차 치료제 시장, 그러니까 타그리소 내성이겠죠? 2차 치료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마리포사2 임상 같은 경우는 1차 종결점이 올해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변경이 되거나 변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예정은 올해 5월 현 시점
즈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경에는 이 2차 치료제의 임상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는 요인이고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주목을 받는 임상은 1차 치료제를 타겟하고 있는 마리포사 임상인데요. 이 마리포사 임상은 1차 종결점이 내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올해 내로는 중간 결과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리포사 임상은 레이저 티닙 단독이 아니라 아미반타납이라는 이중항체 약물과 함께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 시장 자체가 상업성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 마리포사 1차 치료제 임상 같은 경우는 타그리스와 직접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있어서, 그리고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했던 존슨앤존슨에게 있어서도 핵심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실적 발표에서 마리포사의 임상 중간 결과를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이 있고요. 이 부분대로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상업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우호적인 전망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22년도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21년도 11월 기준으로 22.2개월간의 팔로우업 기간을 했는데, 병용 임상을 투여했을 때 70%의 환자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진행 생존 기간은 이제 암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생존하고 있는 기간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존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 당시에 70% 이상의 환자가 어떤 더 진행이 됐다거나 또는 생존을 하지 못했다거나 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22.3개월간의 팔로우업 기간이라고 이 기간도 명시를 했는데,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로 복용을 했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19개월 전후입니다. 근데 레이저티닙의 병용 임상 같은 경우는 22.3개월까지도 70% 이상의 환자가 계속해서 무진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타그리소의 19개월보다는 확실히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능에서의 장점을 충분하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은 당연하게도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겠죠. 유한양행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공동 개발로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약물인데, 레이저 티닙은 이것이 유한양행에 있어서 또 오스코텍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신약의 가치가 이익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이 두 기업이 있고요. 레이저 티닙의 가치 중에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상업화를 했을 때 매출 중에서 이제 로열티 의 부분을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틱이 수령을 하게 되는데, 유한양행이 한 60% 정도 그 해당 로열티에 대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통해서 추정한 결과 이제 유한양행으로 기속되는 레이저티닙의 가치는 한 2.3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오스코텍으로 귀속되는 레이저티닙의 가치는 1.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현재 이 레이저티닙의 가치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추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스터디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실 레이저 티닙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높은데요. 조정받을 만큼 받았어요, 사실. 주가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하도 이제 뭐 하락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많이 빠진 걸로 교체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아니라 유한양행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 또 블록버스터 신작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주가 반응은 당연히 오스코텍이 더 높겠죠. 사실 오스코텍이 유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조정기를 이제 거치고 물량에 대한 소화를 거의 마치고 장기 매물도 이제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번 레저티브에 대한 이슈는 뭐 유한양행도 있지만 오스코텍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뭐 주가의 어떤 반영도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그 바이오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커버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될것 같고, 올해 내로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하여튼 뭐, 요 내용도 바이오 업종의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